에티하, 네, 안녕하세요. 비치서입니다. 네, 오늘은 상대할 원딜과 서폿은 파미라 그리고 페나입니다. 아무래도 파미라 같은 챔프가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실명 타이밍을 잘 맞춰서 빠져야겠고, 그리고 세나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도 좋고 그리고 잘 죽지도 않는 챔프여가지고 라인전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대방 물몸이 많은 편이니까 이번에는 밤의 수학자 트릭을 가서 한번 운영적으로 이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카직스가 되게 초반 단계에서 세가지고. 일단 이랩은 저희가 빨리 찍을 것 같아요. 네, 즐겨 해주고요. 원래 피해 맛을 찍었어야 되는데 기어란 한 방을 들고 왔네요. 채팅 참 크게. 이런 거 리뷰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 안 좋죠. 실명 먹여주고요. 힐이 있으니까 뭐 저만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직스가 정버프 한 것 같으니까 한 3분 중반 정도에 좀 조심해서 플레이해야겠네요. 지금 아프면 잘 모르는 것 같죠? 네, 저만 박아주고요. 네, 피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틀린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라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는 거 아니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글 싸움은 초반에는 카직스가 이기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일단은 레벨 6을 빠르게 찍는 형식으로 할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레드는 받겠네요.
얘기 안 하는 게 아직 맞습니다. 경치만 먹어주도록 하고요. 이거 라인이 안 좋아서 그냥 빨리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드라가 안 보이고, 카빅스도 안 보이니까 일단 집에 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법 공학 교류 발전기 올려주도록 하고요. 아, 미드가 계속 안 보이네요, 이거. 뭐 일단 케이틀린이 라인을 미니까 저도 똑같이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싸우는 게 나은데. 싸우네요, 미드전들에서. 네, 세나 W가 빠졌으니까 Q 한번 먹여주고요. 그리고 용을 칠 수가 있으니까 와드를 여기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 카직스가 전령을 가는 것 같고, 지금 이거 밟을 것 같죠? 가는 척 해주고, 빼고. 그리고 아직 렌즈가 안 나왔으니까 최대한 앞쪽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직스가 바텀 동선을 탔고, 그래도 와드에 걸린 걸 알아서 그런지. 네, 이거 빠지면 그때 신명을 놓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데 애매하네요, 이 영상. 아, 나이스. 케이틀린이 잘 봤죠? 네, 나이스. 지금, 케이틀린 궁에 맞춰서 전멸 Q로 호응을 했었습니다. 네, 아칼리가 또 잘 맞아서 덤은 풀렸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라인을 카직스 오기 전에 빠르게 밀도록 할게요. 골드에 맞춰서 장화 사고 방출의 마법봉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텀에는 버섯 3개가 있으니까 미드 가면서 여기 시야 따주고 바텀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박아주고 얘도 박아주고 저 깔아주고 자크 기다렸다가 같이 보내서 네 이득 받습니다. 그리고 바텀을 이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리 동선에다가 버섯을 깔아놓고 자크가 온다고 했으니까 시야를 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주고요. 가고 네, 다 렌즈로 바꿔왔네요. 아무래도 팀워다 보니까 버섯 견제가 심하긴 합니다. 이거 제가 스킬을 빼주면 좋은데 예 지금 뺐죠? 세나가 W를 뺐기 때문에 제가 자크가 그냥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이스. 그리고 카덱스가 탑에 있었으니까 아마 전령까지 먹을 것 같은데 이템에 포탑골드를 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드라가 아직 미드 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 와드를 지우고 아 네 조금 아쉬운데 한번 저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차이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아 네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집 가서 기다렸다가 뽑아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포탑골드 많이 뜯겼으니까 많이 뺐으니까 네 이때부터 티모가 굉장히 세지거든요. 예, 네, 한번 스노우볼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용 버섯 작업을 먼저 해주고 바텀을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라인이 밀려 있으니까. 네, 이거 핑 찍어주고요. 테나가 있네요. 방패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바로 욕먹는 게 낫죠. 카미라가 집을 가는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가네요. 그. 네, 일단 실명을 아직 안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파를 때려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행히 미드를 잡는 것 같고 아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아칼리가 스킬을 맞추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 먹어달라고 일단 핑을 찍고요. 이게 수학이 다 좋은데 맞아든 한데 탱커인 상대한테는 확실히 딜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노릴 때는 항상 물몸인 친구들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방금은 어차피 죽기 전에 최대한 딜을 하고 죽어야 이렇게 게임이 굴러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딜을 박아서 최선을 다해서 죽은 거죠. 예, 시야 잡아주고요. 이번에 포탑골드를 포탑을 부실 것 같죠? 네, 피해주고. 저는 아직 뭐, 치아석도 하나 남아있고, 와드도, 와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신발도 사야 되니까 이제에서 있는 걸 도와주고 400원이 되면 경비를. 어 근데 신데라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미드를 밀도록 할게요. 저거는 지금 가도 늦었기 때문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거 밀면 되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욕심이니까 빼라고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듣죠. 일단 마법사 신발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드로 달릴게요. 나이스. 저는 그냥 미드를 밀도록 할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지금 카직스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라인만 밀어놓고, 여기 밑에 있네요. 와드만 박아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버섯 작업을 해주고, 여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버섯만 딱 박아주고 집을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리치 베인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리치 베인이 큐평 데미지가 세가지고 밤의 수확자를 갈 때에는 리치 베인을 가서 의도치 않은 딜을 딱 넣어주는 게 밤의 수확자 빌드를의 장점을 잘 살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리치는 그렇죠. 아, 지금 아칼리가 잘 들어갔으니까 버섯 다 잡고 잡았습니다. 아, 네, 나이스. 저는 미드를 밀고 자크는 용을 먹으면 되겠네요. 마드를 깊숙이. 이거는 그냥 용을 먹는 게 좋은데 이 광해의 범을 뽑아오고 빠르게. 카직스가 아직 보세 있고 그거 먹으면 되거든요. 카드스 위치가 안 보이긴 합니다, 지금. 아, 네, 이거. 안 보여가지고, 미리 잡아,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카드스가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와드 박아주고
방금 용을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뭐 아칼리 누리는 것 같죠? 찾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반바이부터 좀 잡아주고요. 카직스 오는 거 실명을 잘 봐봐야 됩니다. 지금 친구라 잡아줘야 되는데, 아 다행히 레벨업 하면서, 아 이 복사람이에요 이거. 루시안의 레벨이 14이긴 한데. 아 나이스. 여기부터 잡고. 아 예, 나이스. 다음 용이 2분 남았으니까 또 똑같이 용의 버섯 작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야가 없으니까 추만 딱 빠져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평타로 같이 박아줄 거거든요. 일단은 이 밤의 수학자가 좋은데 만화가 금방 사라져가지고 일단은 집에 가서 만화 좀 채우고 다시 버섯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예, 미리 이렇게 가는 길목마다 버섯을 깔아주시고요. 아, 네, 나이스. 해주고 친구라 주의해주면서 압박하면서 버섯 깔아주고 용을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화도 이제 채우고 정비하는 타이밍을 하면 좋지만
이치베인을 200원만, 150원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쉽죠? 꺼비까지 먹도록 할게요. 아, 다행히 루션이 레벨이 16이어가지고 정비해야죠 이거. 그리고 다론이 용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때는 미드랑 다론 쪽에 버섯을 많이 떠나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직스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위주로 이렇게 버섯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집을 일단 가도록 할게요. 뭐 할 것도 없고 안 보이죠, 카직스. 카직스 가야 됩니다. 같이 앞에까지 가주면 안 되고. 제가 말파를 때려도 딜이 그렇게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물몸 상대, 물몸 상대 할 때만 스킬을 써주도록 할게요. 바론 핑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써주고요. 바닥 바꿔주고 카직스 카직스 봐주면 됩니다. 카직스도 딜템을 가는 챔프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요. 아니 그리고 정비해서 용을 먹도록 할게요. 예, 확실히 Q평에 리치베인 딜이 터지기 때문에 소확 딜에다가 리치베인 평타까지 묶어서 이렇게 딜을 하다 보면 딜이 상당히 셉니다, 확실히. 봐가지고 아까처럼 또 스틸 당하면 안 되니까 이번엔 시야를 좀 확실하게 먹어주도록 할게요. 버섯 맞고 죽었습니다. 일단 저는 바텀을 밀고 다크는 욕먹고 그래서 게임을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도 밀 수 있을 것 같죠? 네, 돼지 드래곤을 먹었고 정비를 해서 이제 레저이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직스 위주로 있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날파 내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물몬 상대로는 수학자 빌드가 괜찮긴 합니다. 마나는 많이 딸리긴 하지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